그 산에 오르면 전에 없던 욕심이 절로 생겨납니다. 눈에만 담기가 아까워 자꾸만 카메라를 들게 되죠. 사계절 다 와도 예뻐요. 봄에는 철쭉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또 여름에는 이렇게 실록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이렇게 단풍이 피고 겨울에는 또 상고대가 피니까. 사철 변화무쌍한 표정으로 맞아주니 가히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 하여 산은 무등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고 넉넉한 자락은 바삐 사느라 지친 마음에 위로를 건네줍니다. 무등산은 정말 완만하고 부드러운 마치 어머니 산으로 지금 우리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초의 무등산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땅속에서부터 뜨거운 입김을 토해내며 무시무시한 위용을 과시했을 거대한 화산. 세 번의 화산이 폭발하고 그다음에 화산의 규모가 커서 지금의 백두산이나 한라산보다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을 뒤덮던 잿빛이 내려앉고 수려하고 너그러운 어머니의 품을 만들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이야기와 비밀을 찾아 지질 여행을 떠나봅니다. 수직 절벽과 협곡이 아름다운 한탄강입니다. 2020년 7월 유네스코가 선택한 황금의 땅이자 한국판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며 주목을 받는 곳이죠.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이 이제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갖다 인정을 받은 포인트는 일정 수심 이상의 물속으로 용암이 들어가면서 둥글둥글한 백의용암 형태로 그때 굳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해저에서 많이 형성이 되고요. 굉장히 드물게 육지에서 이게 발견이 되고 그게 잘 발달돼 있는 곳이 이제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북녘 땅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흐르는 긴 물줄기. 이곳엔 27만 년쯤 묵은 땅의 이야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이렇게 한탄강이 흘러가고 있지만은 예전에 있던 옛날 한탄강 위로는 화산 폭발과 함께 이 용암이 덮치면서 용암이 완전히 그 한탄강 옛날 한탄강을 메꿔버린 겁니다. 한탄강은 한반도에서 보기 드물게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하천 지형입니다. 거칠 게 없는 거대한 용암의 흐름은 강줄기를 제멋대로 바꾸며 물길을 새로 만들었죠. 옛날 한탄강이 흘렀던 것을 덮었다는 증거가 요태 보이는 백일이층입니다. 백일이층은 실질적으로 암석화되지 않은 옛날 자갈층들인데요. 이 강변에서 그때 모여있는 자갈층을 화산 폭발에 의해서 덮친 용암들이 그대로 그때 유지를 시키면서 현재도 그때 암석이 안 돼 있고 미고결된 퇴적층으로 그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겪은 희노애락은 고스란히 자연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탄강의 용암이 흐르기 오래전 중생대 한반도는 수없이 용트림하며 뜨겁게 요동쳤는데요. 바로 이때 지금의 지형적 뼈대가 갖춰졌습니다. 중생대 백악기 때 한반도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화산 폭발도 굉장히 빈번하고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화산이 남긴 앙상한 땅 위에 시간이라는 살이 붙어 생명의 터전이 된 곳. 부동산권 세계 지질공원. 부등산 그리고 담양의 추월산 그리고 청송의 주황산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산들이 이 중생대 백악기 말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지질공원 네 곳을 포함해 13곳의 국가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망망한 바다를 가로질러 배가 달립니다. 항해의 종착지는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에 속하는 위도. 부안 격포항에서 출발한 지 50여 분 만에 푸른 비경이 두 눈에 담깁니다. 섬의 형상이 고슴도치를 닮아 위도라는 이름이 붙었다죠. 그래서일까요? 가시처럼 삐죽삐죽 솟은 대지 위 풍경보다 바다와 맞닿은 속살에 더 호기심이 생깁니다. 겹겹이 쌓인 후 나홀로 둥글게 말린 암석층은 과거의 이야기를 품은 타임캡슐이나 다름없죠. 용암이 굳기 전에 힘을 받은 거예요. 힘으로 이게 누르니까 휘어진 거죠. 굳기 전에 휘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현상을 우리가 습곡작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찌그마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습곡현상이 아주 적게 나타나 있어서 이렇게 큰 습곡현상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고요. 세계적으로도 몇 개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명소입니다. 사실 전북 부안은 땅과 바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치러졌던 곳입니다. 영역을 넓히려는 산과 지키려는 바다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며 모난 풍경이 만들어졌죠. 까마득한 과거에 벌어진 대자연의 결투는 해안가의 좋은 구경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빠 만지러 만져봐. 돌이 신기하다. 아이 작재가지고. 바위 덩어리를 통째로 놓고 조각도로 다듬은 듯한 이 암석은 화산 활동의 결과물 주상절리입니다. 여기는 하나의 둥치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불의 운동이 강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아래쪽에 마그마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위로 분출돼서 용암이 흘러내려서 왔기 때문에 거대한 하나의 둥치로 돼 있죠. 본디 땅이었던 곳입니다. 냉정과 열정이 만나는 최적의 지점에서 수천 년을 보내다 보니 땅 위에 수직절벽이 됐죠.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조각품은 땅 가까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 후추를 뿌려놓은 것 같다에 후추암이라 불리는 이 암석은 뜨거운 용암이 말랑한 퇴적물을 만나며 뒤섞여 굳은 겁니다. 바로 옆에 자리한 이 돌은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잘 보시면 이쪽에 보면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구불구불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것이 유상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문암이 흘러가면서 그런 광물들과 함께 흘러가는 방향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아름다운 띠 문양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유문암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돌은 땅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 같습니다. 지구의 힘과 물의 흐름, 그리고 바람과 기후 등이 한데 어우러져 비로소 이 땅의 지질이 탄생합니다. 전북 진안에는 무등산과 비슷한 시기에 하늘로 솟아오른 돌산이 있습니다. 두 개의 큰 봉우리가 쫑긋 세운 말의 길을 닮은 곳, 마이산입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바위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마치 콘크리트 반죽을 쏟아부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형태의 돌을 지질용으로는 여감이라고 부릅니다. 여감이라는 건 퇴적암이죠. 물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거기에 호수 같은 분지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물 밑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또 물 바깥에 산이 돼 있잖아요. 압축력이 가해지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물속에 있던 여감들이 솟아 올라와서 지금과 같은 마이산을 만들게 된 것이죠. 세계적 규모의 여감 덩어리인 마이산의 명물은 단연 돌입니다. 100여 년 전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졌다는 80여 개의 돌탑은 거센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신비를 지녔는데요. 이 많은 돌은 대체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어떤 돌로 쌓았을까? 여감이라고 그러죠. 자갈역자를 써서 자갈돌로 쌓은 것입니다. 그럼 자갈돌은 어디서 났을까요? 여기를 보시면 안마이봉에 푹푹 패인 부분들이 보입니다. 타포니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벌집 동굴을 얘기하고 풍화혈이라고 그러죠. 얼고 높고 수축과 팽창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자갈이 이탈된 것이죠. 그 떨어진 자갈로 이 탑을 쌓은 것이죠. 조선 선비의 눈에도 타프니가 기묘하고 신비로웠던 걸까요? 돌이 떨어져 나간 틈 속에 우리 선조들은 누각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 온돌입니다. 온돌 방인데요. 뒤에 바로 불을 뗄 수 있는 아궁이가 있는 그런 곳이죠. 이 공간은 바로 여러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이죠. 거대한 바위 틈에 딱 끼어 맞춘 듯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리 잡은 자태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물줄기를 따라 작은 고갯길을 넘으면 전북 고창에 형성된 또 다른 지질 유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귀한 생명수를 품은 숲, 습지입니다. 구름이 많이 끼는 골짜기라고 해서 운곡습지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도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습지는 유문암이에요.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입자가 고운 용암이 무늬를 이루면서 흘러내린 게 유문이거든요. 흐를 유자 무늬 문자. 그래서 이 입자가 고운 유문암이
밑으로 흐르고 그 위에 입자가 고운 흙이 쌓이게 되면 흘러내리는 물이 비가 온 물이나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레 이곳은 옛날부터 습지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곳이지요. 열대 밀림과도 같은 땅. 스스로 대지를 적신 물은 떠났던 동식물들을 불러들였고 땅은 포근하고 고요한 생명의 터전이 됐습니다. 식물들이 그대로 그냥 썩어서 분해하지 않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 쌓여서 있고요. 그 쌓여있는 곳의 틈틈이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품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숲에서 이 나무들이 나무 잎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보다 7배나 많은 그런 놀라운 이산화탄소 흡수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응급수치는 약 830종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말하자면 고창군의 허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습지에 어둠이 내리고 달이 뜨면 또 다른 생명의 날갯짓이 시작됩니다. 어 저기 나무 어 저기 나무 말고 말고 저기 있잖아 저기 저기 있잖아 한 마리 따라 따라 있다 있지 있지 저기 있잖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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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반짝반짝 빛을 내는 반딧불이의 춤은 습지에서만 볼 수 있는 행운이 된 지 오래. 이 특별한 생태 여행을 즐기기 위해 해마다 가을밤이면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은곡 습지로 모입니다. 다리는 앞에만 있고 우리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귀 엉덩이에서요. 손이 좋은가 봐, 네 손이. 너희 집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너 좋다고 한다. 그렸다고요? 아, 그래요. 우리 친구가 그 불빛이 나오는 거. 응. 안 미워가. 주질공원은 저는 문화적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뭐 70년대, 80년대는 단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서 멋진 경관을 보고 맛있는 곳을 찾아가서 먹고 이렇게 하는 소비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최근의 문화 트렌드는 체험형, 교육적, 그다음에 관광적,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어떤 문화 관광의 최정점이 지질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보던 풍경도 문득 낯설고 신비롭게 다가오는 곳. 지질공원은 규제가 아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길을 찾는 여행입니다. 백길로 4시간은 가야 발 디딜 수 있다는 서해 최북단의 땅. 손에 잡힐 듯 북녘 땅을 마주한 곳에 솟아있어서일까요? 이곳의 지질은 남한보다 북한에 더 가깝습니다. 백령대천 국가지질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형성된 시기가 10억 년 정도 전입니다. 한반도를 보면 지체 구조가 여러 가지 땅덩어리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 북한에 속해 있는 낭림육계라는 지체 구조에 속합니다. 그중 백령도 두무진 해안은 금강산의 기암괴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한 바위인데요. 땅도 산도 아닌 망망대의 한복판에서 거센 파도를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딱딱한 규암덩어리들이
과거에 있었던 단층작용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쪼개지고 그 틈을 이제 바닷물들이 계속 풍화 침식을 일으켜서 그 부분이 갈라지고 떨어지고 해서 그런 웅장하고 거대한 그런 시스텍들, 회식 동굴들이 형성이 돼서 현재의 두무진이 만들어진 겁니다.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기반 암석은 규암. 다시 말해 모래 알갱이들로 이루어진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더 견고해진 건데요. 험준한 환경 속에서도 끄떡없이 이곳의 지질유산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뒤꿈치듯 절벽이 사선으로 발달한 대청도에는 과거 한반도 땅에 가해진 힘을 느낄 수 있는 지질 명소도 있는데요. 바로 나이테바입니다. 여기 주민들은 고목나무 바위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나이테바위라고 합니다. 이 나이테바위는 나무에 나이테를 닮았다 그래서 나이테바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높이 5m, 지층이 세로로 서 있는 나이테 바위는 아직도 태초의 기운이 다 쇠하지 않은 듯 웅장한 위용과 거친 매력을 뽐냅니다. 이 나이테 바위는 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 주황색 부분이나 이게 붉은색 부분은 이암, 즉 흙이 굳어서 된 부분이고 저 아이보리색이나 흰색은 사암, 모래가 퇴적돼서 만든 퇴적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에 흐른 시간이 나이테처럼 새겨진 퇴적암. 모든 이렇게 퇴적암들이 수평으로 쌓이는데 지금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한반도가 형성이 될 때 이쪽 대청도에 큰 지각변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평으로 쌓였던 게 지각변동을 받아가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층층이 쌓인 수십, 수백 겹의 지층은 지질학 교과서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돼 지구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을 찾아 무등산 자락 화순 땅으로 가봅니다. 미지의 공간으로 향하는 통로를 따라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땅의 비밀을 품은 길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도착할 작업장은 마이너스 483m 지점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보면 한 600m 정도, 이동 거리는 한 2km 정도입니다. 국내 석탄 산업이 시작된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역사의 장. 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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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몇 개 남지 않은 탄광. 그중 이곳은 호남 지역 지층의 뿌리를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호남 지역의 석탄은 약 3억 년 전인 고생대 때 형성됐는데요. 식물들이 썩지 않고 퇴적층과 함께 쌓이면서 열과 압력을 받아 탄소 성분만 남은 겁니다. 주로 우연탄이 많이 생산되고 있죠. 저희가 서 있는 이 위치가 크로스 갱도입니다.
크로스 갱도는 한층에 접근하기 위해서 개설한 갱도를 크로스 갱도라고 말하는데, 이 크로스 갱도 측벽을 보시면 안방과 한층이 구분되는 이 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방 구간과 한층 구간이 뚜렷하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의 지점부터 이제 한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시의 나이테는 쌓인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지층이 남긴 유산이 훗날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역이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석탄이 만들어질 당시 우리나라 환경은 이제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이제 잠겨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죽은 식물들이 쌓이고 그 위에 바로 이제 퇴적물이 덮이고 이제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었던 지역에서 이제 석탄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화순을 들 수 있겠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제 뭐 삼척 이런 곳을 들 수 있겠습니다. 화순 탄광에 남은 석탄의 양은 1,800만 톤. 앞으로 150년 이상 캐낼 수 있는 양입니다. 조선시대 10경 중 하나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화순적벽. 7km 구간에 형성된 수려한 바위는 상수원 물에 잠겨 수면 아래 절반쯤 잠들어 있습니다. 네, 화순적벽은 수면 위로 50m쯤 되고 수면 아래로 30m가 잠겨 있는 높이 80m의 꽤 높은 절벽입니다. 능주분지라 불렸던 움푹 파인 땅에는 자연스레 물이 고여 화순을 다 덮을 만큼 광활한 호수가 만들어졌고, 모래, 진흙, 자갈 등이 물줄기를 따라 쓸려와 쌓이면서 적벽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능주 분지에 쌓여 있는 퇴적물들을 이제 관찰해 보시면, 예전에 일반적인 소위 호소 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호수에서 퇴적된 그러한 퇴적물들로 이루어진 퇴적암들이 많은가 하면, 또 그 사이에 상당량의 이제 이 화산 퇴적물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 말인 즉 뭐냐면, 예전에 이제 지금의 화순 지역이나 이 지역에 이제 상당히 규모가 큰 호수가 많았고, 주변에서 화산재를 분출하면서 그 호수에 일반적인 그런 퇴적물뿐만이 아닌 화산재들도 퇴적이 돼서 그 광대하고 두꺼운 그런 퇴적암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이 품은 또 다른 신비의 공간으로 향해 봅니다. 큰 개발자국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고 깊게 파져 있거든요. 그래서 고라니 발자국이 아닌가 추측을 해보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찍힌 거 보니까 뛰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봐요. 남도 곳곳을 취재하는 블로그 기자단 3인방. 이들이 오늘 찾은 곳은 영산강 상류에 자리한 담양 하천습지입니다. 어, 이거 봐, 꽃무릎 예쁘다. 여기. 어, 이거 막 피 올라오는데? 네네. 올해 꽃무릎 처음이야. 저도요. 이게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습지 한 곳을 빼곡하게 채운 대나무 군락지. 넓게 펼쳐진 이 생명의 둥지는 백로의 집단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담양 하천 습지에는 멸종 위기 동식물을 비롯해 380여 종의 다양한 생물군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습지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책에서만 배운 습지를 이렇게 현장에 와서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지. 네, 응. 그 꾸며져 있는 관광지구나. 그러니까 인위적인 자연, 것 말고 네. 자연 그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찍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 저도 오늘부터 좋아할 것 같아요. 봐봐, 빗방울 떨어진 게 그 수면 위에 오르는 봐봐, 저 뭐야?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강조된 게 환경과 기후변화입니다. 이 환경은 결국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데 이 기후변화의 모든 증거들이 대부분 습지 속에 있는 지층 속에 지금 숨겨져 있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생물들도 나와 있고 또한 이것들이 어떤 당시의 어떤 우기라든가 아니면 건조한 기후라든가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습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후변화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것, 이거야말로 최고의 지질여행 아닐까요? 무등산의 너른 품 안에도 평두매라고 불리는 작은 습지가 있습니다. 낮은 곳의 고인물은 야생 동식물들의 식수원이 돼주고 있죠. 근데 어제도 그렇고 요 근래에 좀 물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여기 사기랑 담비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땅을 무대로 과연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무인 센서 카메라를 통해서 포유류 모니터링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주로 멧돼지가 이제 진흙 목욕을 위해서 습지를 이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멸종위기 생물 2급인 사기나 담비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두매 습지를 누비는 자유로운 영혼들. 직접 마주하지는 못해도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새삼 무등산이 고맙습니다. 평두매 습지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대표적인 습지인데 이쪽은 산림에 둘러싸여 있어서 북방산 개구리들의 이제 대표적인 산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포유류라든지 양서팡충류의 중요한 서식 공간이기 때문에 또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보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습기를 품은 땅에는 벌레잡이 식물로 유명한 끈끈이 주걱도 자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 그만큼 생육 환경이 좋다는 이야기죠. 끈끈이 주걱은 무등산에 2013년에 발견된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 관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러한 법정 보호종이 지속적으로 서식을 한다는 것은 무등산의 생물 다양성이 도심권 공원임에도 매우 뛰어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질공원은 어쩌면 야생 동식물의 마지막 보류일지도 모릅니다. 지질 유산이 주는 감동을 지켜나가는 일,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무등산 격에 있는 계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넓은 영산강의 본류와 지류를 걸쳐서
거대한 생태 축을 이루는데 습지가 중요한 시발점이 되고 있다. 결국은 우리 먹이사슬에 걸쳐서 우리의 생물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금단의 구역이 된 길을 따라 의상봉으로 향합니다. 해발 550m, 두루뭉술하니 완만해 보이지만 심한 암벽길을 올라야 밟을 수 있는 봉우리입니다. 등산객처럼 경치를 만끽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시선을 쏟는 곳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저기도. 네. 그러죠, 그러죠. 군데 군데 이렇게. 네. 좀 전에 봤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금 훨씬 더 크죠. 네. 네.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었냐면 이제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마그마가 이렇게 땅 가까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존에 있던 그 암석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게 이제 녹게 돼요. 그런데 녹지 않은 그런 암석들이 마그마하고 같이 섞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바람에 깎이면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무등산에서는 이곳 의상봉과 그리고 저쪽 투구봉에서 네,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단단한 암석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닳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룡발톱이 찍힌 무릉덩이로 보이기도 하고 바닥에 드러놓은 하마바위가 되기도 하죠. 비와 바람, 기온이 만들어낸 암석 조각품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해발 608m, 임금님의 옥새를 닮았다는 세인봉은 색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폭 100m, 높이 40m나 되는 큼직한 천연 암장. 하늘을 향해 겁없이 솟아오른 이 봉우리는 경사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 암벽 등반의 요람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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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암이라는 성질 때문에 암질은 약한 편에 속하지만 마찰력이 뛰어나 등반하기에는 좋습니다. 사실 완만해 보이지만 완만치 않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인봉이 저희가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조금 더 각도가 세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래전에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곳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바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각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온몸을 파고드는 화산암의 거친 질감. 무등산 암벽을 타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황홀한 경험입니다. 출발하려! 출발하려! 나이스! 이 맛에 세인봉을 오릅니다. 고비가 많다라고 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마치 품 안에 자식이 많은 그 산처럼 이쪽 굽이 내가 안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쪽으로 안고 있는 아이도 있어서 사실은 들어와서 등반해보거나 등산을 하지 않으면 그냥 밋밋한 산이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들어와 보면 많은 굽이들이 있죠.
많은 품이 있어서 등산할 때마다 좀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고 계절마다 좀 다른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애써 오른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늘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는 땅. 오늘도 그 속에 남겨진 보물찾기에 한번 나서볼까요? 우와! 진짜 꿀 같아! 오! 뭐야? 오! 진짜 꿀 같이 생겼어. 금발 얼굴? 아, 그 모아있었다. 그래, 모아있었다. 그래, 모아있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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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왕국 엘사 지키는 트롤! 그래, 그래, 그래. 큰 거. 그거 진짜 트롤 생겼어, 트롤. 트롤 한다. 그냥 아예 트롤 만화 같이 생겼어. 아, 무등산 트롤, 무등산 트롤. 트롤 코가 완전 이렇게 생겼거든. 개으로 생겼어, 진짜. 아, 근데 이 무등산에 이런 바위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 손맛도, 손맛도 진짜. 와. 처음, 처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암석도 비바람에 손길이 닿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질 유산이 됩니다. 무등산이 형성된 이후에 이제 그 주변에 있던 크고 작은 그 틈을 따라서 또 다른 성질의 마그마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마그마는 그 유문암 성질을 띠고 있는 끈적끈적한 성질을 띠고 있는 그런 마그마였는데 그게 이제 그 산 속에 이제 이렇게 그 들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풍화가 되면서 이제 겉이 다 이제 벗겨지고 지금의 그 돔 형태의 지금의 세인봉만 남게 된 것입니다. 단지 모르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돌 하나하나의 숨은 가치를 아니 매일 보던 땅이 새롭게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지층이 수십에서 수백 킬로 이상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이렇게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있는데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약 19억 년 전에 암석도 볼 수가 있고 1억 7천만 년 전에 화강암도 볼 수가 있고 8,600만 년 전에 화산암과 태정암도 볼 수 있고 지질학적으로 아주 풍부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화산이 폭발하고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더해져 만들어진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 어떤 지질공원보다 다양한 이야기가 스며 있습니다. 무등산권은 그 성캔베라기, 고생대, 준생대에 해당되는 모든 다양한 암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등산권만 보더라도 한반도 탄생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정말 중요한 지질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의 절정을 맞은 산. 넘실대는 은빛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이 계절만을 기다려온 듯 등산객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죠. 억새 반짝거리는 것 봐. 정말 예쁘네. 육산에서 볼 수 없는 우리가 오는 등산로는 흙이지만 육산이지만 올라와서 보면은 이 서 있는 이 입석들 너무너무 멋지죠. 무등산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한 자부심 느끼고 살죠. 광주 시민으로서.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의 지질공원 무등산. 유순해 보이지만 뜨거웠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기세당당한 산입니다. 그죠? 산 그림에. 여기도 예쁜데. 멀쩡해 보이네. 어디가 보여요? 저 끝에. 아, 저 반짝반짝 빛난 데가. 그리고 빛내림이 엄청 이뻐지네. 갈수록 빛내림 갈수록 이뻐지네요. 오, 이쁘네. 젊은 날의 기억 위에 생명의 터전을 짓고 살아가는 곳.
수억 수천만 년의 지구의 비밀을 간직한 채 따스하게 도시를 품어주고 있습니다.